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우리 시장 금리에 정말 큰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 금리는 물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만큼 지금 물가 어떠한 상황인지, 물가 지표가 어떠한 상황을 대변하는지 잘 파악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인 최근에 공개가 된 6월 PCE 지표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 PCE 지표 전월 대비 0.1% 하락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2.6%로 사실 어찌 보면 물가 상황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했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을 해보면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PCE에는 PCE 그리고 코어 PCE, 슈퍼 코어 PCE로 나눠지는데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는 근원 서비스를 묘사하는 코어 PCE도 있고 주거비 제외의 근원 서비스를 묘사하는 슈퍼 코어 PC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지표가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이 물가 지표를 대표적으로 PCE와 CPI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PI와 PCE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둘 다 소비자들이 지금 물가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를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 PCE와 CPI는 서비스 종류,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느냐, 그리고 각 서비스의 어느 정도 비중으로 묘사하느냐, 그에 따라서 좀 다른 지표로 보여집니다. 우선 CPI는 이 특수 CP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재 그리고 서비스 가격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PCE는 의료, 보험, 복지 서비스와 같은 이 개인뿐만 아니라 제3자가 소비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간접적인 비용까지 포함하여 있는 그 물가 지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CPI는 소비자, 도시 소비자들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 PCE는 미국 전역에 이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이 모든 가구 소비 대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국민들의 소비 패턴을 묘사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는 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 품목과 서비스 같은 경우에 2년마다 조정이 되는데요. 이 PCE는 조금 더 빨리 많이 조정이 됩니다. 매분기 조정이 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지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떠한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대체 효과가 더 빠르게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더 목표로 하면서 이 PCE를 주목하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데 참고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CPI와 PCE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PCE가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게 그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에 좀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보다는 여전히 높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둔화 상황에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우려감이 좀 더 덜어낸 낮춰진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62.3%로 올라갔습니다. 연내 2회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 그러니까 다가오는 9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인데요. 지금 잘 살펴보면 이 물가 추이, 잘 둔화되고 있는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물가 추이가 확인되기도 하고 고용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소비 역시나 좀 전반적인 둔화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소비 성장세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좀 일시적인 성장세 회복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그널을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 삼아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황, 금리 그리고 우리 주가는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함께 해주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니까는 4% 넘게 상승세 36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 올라도 36만 원대, 40만 원대 이하인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테슬라가 워낙 좀 간밤에 좀 주가가 크게 급등하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뭐 ESS 쪽으로도 좀 매출 두 배나 좀 뛰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그리고 6월 달에 생각보다 좀 인도량이 좀 많았습니다. 차량 인도량이 좀 많았던 부분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10% 정도 급등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이제 셀 업체가 되었던 소재 업체가 되었던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강했다라고 보여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슈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가 나아지고 있는데 르노로부터 뭐 LFP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2030년까지 약 59만 대에 해당하는 셀을 이제 납품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 뭐 그리고 호주 리튬 광산 투자로 이제 15년 동안 리튬을 이제 175만 톤을 수산화 리튬을 좀 확보했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슈도 좀 나왔어요. 뭐 이런 긍정적인 이슈도 좀 나오고 뭐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 흐름도 수급적인 움직임도 좀 양호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여기에다 지금 차트상 움직임도 이제 저점 잡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좀 많은 투자자들 바라보실 텐데 문제는 정확하게 지금 이제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를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2차전지 쪽을 이제 공매도를 했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제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롱숏 전략으로 좀 대응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롱숏 전략이라는 거는 하나를 매수하면 하나는 무조건 공매도를 쳐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매수를 못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하나를 공매도를 쳐야 되는데 그 타겟이 됐던 게 작년에 2차전지 쪽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쪽은 HBM을, AI 칩을 통해서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절반 이상 외국인들의 매수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집중되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소외되었던 흐름들이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쇼커버링 물량이 좀 들어와줘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못하지만 쇼커버링 물량이 좀 들어와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쇼커버링 물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뭐 대량의 어떤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볼 수도 있고 뭐 최근에 좀 좋은 이슈로 해서 반등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지만 일단 2분기 실적이 얼마만큼의 어닝 쇼크가 발생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어닝 쇼크가 뭐 감당해낼 수 있는 와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의 쇼커버링 물량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로 포지션의 변화가 좀 보여준다면 뭐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2차전지 쪽도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외국인들도 포지션 변화를 좀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분할로 해서 대응하시는 건 좋겠지만 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주가 좀 조정받는다라고 싶으면은 그때는 조금씩 체리피킹 하듯이 조금씩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말씀처럼 이제 외국인들의 쇼커버링 물량에 대한 어떠한 포지션 변화가 있어야지 사실 엘젠솔 같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올라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일단은 좀 눈으로 보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인도량이 44만 대 정도였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고 전년 동기에는 약 46만 대 정도를 인도했는데 이보다는 약 4.8% 정도 떨어진 수치이긴 하지만은 역시나 간밤 시장에서도 테슬라 이 정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한 듯합니다. LG엔솔도 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 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가 4% 이상의 상승세 12,22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상당히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실적 시즌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올 하반기에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게 반짝 흑자가 아니라 내년에도 흑자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수익성이 없는 LCD 사업 부분이 정리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OLED 시장으로 해서 이제 대형 OLED 시장은 지금 약간 주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프랑스 월드컵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 부분은 이미 제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지 뭐 내일 모레 그 올림픽 하는데 지금 막 생산해서 판매하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일단 그 중소형 패널 특히 이제 중소형 패널이라고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애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상당히 교체 수요가 슈퍼사이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사실은 LG 디스플레이는 중소형보다는 대형이 강한 편인데 약간 중형 쪽에도 최근에 투자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LG전자가 지난달에 현대차그룹하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죠. 사실은 LG전자가 뭐 벤츠라든지 뭐 랜드로버라든지 몇몇 업체하고 이 사업을 그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계속 해온 건 있었습니다만은 현대차그룹하고 협업하는 건 상당히 좀 다르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좀 비싼 고급 차량에만 LG 제품이 들어갔다라면 지금은 현대차, 현대, 기아 모두 여러 모델에 대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요즘에 디스플레이가 워낙에 핵심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주가가 한번 급등하고 눌렸다가 지금 V자로 단기 저항대를 돌파한 거라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좀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하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인데 오늘 시장에서 4만 8천 원대가 처치 나왔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이번에 최근에도 뭐 아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뭐 사망자도 많이 좀 발생했었고 뭐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리기도 했었는데 뭐 그만큼 리튬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이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뭐 화재가 없는 배터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좀 계속 관심 가지는 전고차 배터리 관련해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황화 리튬을 만듭니다. 황화 리튬을 만들어서 전해질을 이제 고체화시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도 좀 올리고 그리고 크기도 작아지고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자동차에 들어간다든가 그러기에는 너무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UAM 관련된 그쪽 사업 쪽으로 이제 납품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U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택시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정도로 UAM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그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고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추세적인 분위기라든가 차트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직까지 어디가 저점인지 모를 정도로 좀 추가적으로 좀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저점을 잡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영역이고 거의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실적도 뭐 무난하게 기존에 하는 사업들도 무난하게 지금 현재 실적이 나와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고차 제가 지금 앞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고차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될 때마다 반등 흐름을 조금씩 만들어줬었고 뭐 외국인과 기관대 수급도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밀릴 때 조정받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간다면, 매집해 나간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차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은 뭐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있지만 저는 레이크 머트리얼즈보다는 그래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상용화 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 가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이수 스페셜티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3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고점이 생기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이 부분들을 너무 걱정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좀 보시다시피 액면 분할을 한 이후부터는 주가가 좀 조정 받았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전저점 부분까지 좀 내려왔지만 여기서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더 밀려봐야 4만에서 4만 5천 원 사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4만 원과 4만 5천 원 사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포트에 담아볼 만한 가격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앞으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앞으로 뭐 기대감, 뭐 아직까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수 스페셜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만에서 4만 5천 원 밴드 안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을 아무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주가가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만은 역시나 바닥을 잡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4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4만 4천 원에서 5천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그래도 괜찮은 가격대고 어쨌든 간에 전고체 쪽으로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은 그때마다 원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